요즘 시장 또 상승세에 엔터주를 또 빼줄 수가 없는데 SM 지금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네. 오늘 뭐 자회사 SM CN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네. 엔터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로 촉발됐었던 이런 기대감들이 또 엔터주 주요 엔터주 가운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의 또 발군의 어떤 그런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었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주주 이수만 씨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지분들이 결국엔 매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5월부터 계속해서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외신 기자에게 이수만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빌라가 증여가 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이러한 이제 개인 자산들이 좀 뭔가 좀 정리가 되고 하는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SM 지분에 대해서도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또다시 흘러나온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3%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인수 유력 후보로는 또 카카오가 추정이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양사 모두 지금 제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엔터사들하고의 조금 더 M&A에 있어서도 좀 더 공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 타깃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일단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M은 지금 지난주에는 좀 계속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장 지금 3% 급등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그 신인 걸그룹 에스파하고의 또 그 연계 때문에 그렇죠.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매매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최대 주주의 개인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도 했었지만 하나도 이제 수익이 나질 않는 적자 사업이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정리가 되질 않으면서 시장에서 좀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도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분 매각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5월부터는 거의 두 달 내내 연거푸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주요 자회사들 SMCNC도 마찬가지지만 또 상장이 연말에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디어유라든지 네. 또 미스틱 스토리라든지 키스트라든지 네, 네. 이런 기업들끼리 모여서 SM 스튜디오 를 설립을 했는데 이 SM 스튜디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네네. 같아요.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쪽으로도 제작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네. 되겠고요. 다만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대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만약에 5월이나 6월 중에 매수를 하셨던 보유자 영역 한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격대가 네.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 기대감은 모아지고 있고 증권가에서 또 호평도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 가격을 그 분들은 이제 5만 6천 원 선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신규로 좀 도전을 해보고자 하시는 네. 분들은 21선 위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도전까지는 괜찮은데 어디까지나 좀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제 올라온 부담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